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헬스 매니저 전지명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헬스 적금을 복리이사로 불러드릴 몸짱 엄마 전지원입니다. 지수가 연습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좀 오신.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갔다 부드럽게 넘어오세요. 네. 자,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피부에 좋은 음식도 궁금했지만 피부에 좋은 이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많죠. 아주 많죠. 운동이랑 피부랑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제가 몸 좋다는 얘기보다 피부 좋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아, 피부 네. 좋아요. 이은재 원장님. 전지현 선수가 몸 좋다는 얘기가 피부 긴장되네요. 피부과 전문의이신데 지금 몸이 괜찮습니까?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탄력도 좋은 것 같고 네. 볼륨도 굉장히 뭐 어디 빠지신 데 없으시고 네. 얼굴 얘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얼굴 얘기네. 예. 네. 제가 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물 많이 먹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요 목 주름이 도드라져 있으면. 늙어 보이시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늘 보기를 10번을 해요. 수업 할 때도. 하늘 보기. 네, 하늘 보기. 자, 목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요. 네. 자, 우리가 척추를 길어진다고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고요. 네. 쇄골이 올라오지 않도록 양손을 살짝 누르실 거예요. 자, 앉은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턱을 자, 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밀어 올리실 거예요. 아, 턱을 빼요? 네. 앞쪽으로 턱을 아, 턱을 빼라는 빼셔서 그래. 올리셔야 돼요. 호흡을 내쉬면서.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하늘 바라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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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노폐물을 빼내는 것만큼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림프관 마사지를 하실 건데요. 림프관. 네, 네. 제가 오늘은 폼롤러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불이랑 매트를 까시고요. 네. 폼롤러를 우리가 네. 아킬레스 텐던 있는 쪽 이렇게 네. 발목 위와 네. 무릎 뒤쪽을 마사지를 하실 건데요. 네.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좌우로 네네. 이렇게 가볍게 푸시고 아 이건 집에서 자, 누구나 하실 자, 수 있는 거잖아. 복부에 힘을 주셔야 돼요. 이제는. 아 이건 아닌데. 자 이렇게 이건... 이제 푸실 거예요. 오, 네. 천천히. 예. 네, 천천히 예. 한 10번 정도 풀어주시고요. 네. 자 다음 우리 무릎 있는 쪽까지 올려서 네. 다시 좌우로 풀어주시고 네. 손목이 아프신 분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이제 손목이 안 아프시고 힘이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 드네. 무릎 뒤쪽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네, 네.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네. 물러내리셔서 네. 복부에 힘을 주시고 네. 풀어주셔야 돼요. 네, 양쪽을 같이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저희가 앞바 다리에서 네. 한쪽은 뒤로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될 텐데. 자, 남자가 골반이 틀어지거나. 굳어 계신 분들은 앉아 있기 힘드실 건데요. 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살짝 눌러내려 주시고요. 네. 양팔을 옆으로 어깨 긴장감 들어가지 않게 살짝 내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숨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면서 아, 이렇게 넘겨서 시선 이거, 하늘 이거 바라보시고 네, 이거 힘들어, 이거.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후 목에 경직감이 들어가시면 돼요. 야. 다시 숨 마시고 네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 다리를 바꾸셔서 그렇지. 이렇게 해보시면 내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또 아실 거예요.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안 돼. 맞아, 안 되는 맞아.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 네. 다시 숨 마시고 옆으로 내쉬면서 이거는 그렇지. 집에서 어르신분들도 네, 같이 하실 수가 하실 있는 수 운동이네요. 있을 거예요.